저희가 오늘 계속 물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그렇게 햇빛에 있다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상했는데 스킨케어를 하려고 하는 김에 저희가 여행 다닐 때 어떤 이템을 가지고 다니는지 스킨케어, 나이트케어 루틴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제 토너로는 이 마몽드 로즈워터 토너를 써요. 아모레 다니는 건지니 씨가 추천을 해줘서 처음 사용을 시작했는데 되게 촉촉하고 보습력이 꽤 있는 토너여서 다른 이제 알코올스러운 휙 날아가는 것 같은 토너랑은 다른 느낌이라서 제가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건성이거든요. 제가 사실 한 스텝 마다 화장품을 좀두 개씩 쓰는 편이에요. 그때그때 저의 기분에 따라 화장품의 제형에 따라 그때그때 제가 쓰고 싶은 걸 쓰는데 좀더 닦아내는 느낌을 가지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 선을 쓰지. 스킨을 쓰고요. 제가 또 이걸 가져왔는데 요즘 인스타그램 맞아. 같은 SNS에 진짜 광고가 많이 떠요. 제가 좀 그런 SNS 광고에 너무 궁금해. 또 유느님이 광고하시기 때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큰 용기에 70장이 들어있는데 요즘 막 이렇게 휴대용 용기로 해서 20장까지 들어갈 수 열어봐주세요. 있는 용기가 나옵니다. 얘는 조금 시원한 쿨링감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생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좀 꺼내는 편이에요. 좋아. 그래서 딱 차갑게 살짝 올리고 있다가 이걸 그냥 이렇게 올리고 팩으로 쓰셔도 되고 이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엠보싱 면으로 한번 이렇게 쭉 약간 게토레이 향이 나요. 진짜. 그치? 뒤에 결은 그냥 면 결인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결 따라 이렇게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뭐 저는 잘 활용하지 않는데 목을 닦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팔꿈치를 닦기도 하시더라고요. 다음엔 에센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애는 구달의 에센스입니다. 맨날 여기에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을 때가 있었는데 유튜버에 성분을 조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거한테 1등을 받아서 제가 썼습니다. 프로젝터가 이렇게 한 다음에 세수하듯이. 그렇게.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진짜 이쪽에 여드름 나던 게 하나도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스킨을 바꾸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두 번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바르기 시작한 세럼인데 스카이블루 세럼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것도 제가 SNS에서 봤거든요. 오가나셀이라는 브랜드가 피부과 원장님이 시작하시는 브랜드라고 평이 엄청 좋아서 인플루언서들의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흐르는 눈물 흘리는 것 같죠? 유유. 이게 시각적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늘색이라서 더 촉촉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세럼이 나는 전에 썼던 것들은 좀 너무 되직해서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 얘는 되게 가볍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 여기 써 있어. 팔중 히알루론산. 색깔이 예뻐가지고 계속 쓸것 같아요. 제가 피부가 진짜 좀 예민한 편이어서 안 맞는 걸 바르면 진짜 바로 뭐가 올라와요. 물론 사람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의 나름 까다로운 피부 맞아. 기준에 패스한, 순한 것들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아이크림을 갖고 싶다고 아이크림 사야 되는데 아이크림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크림은 아닌데 약간 아이 세럼 같은 거? 를 만들어주셨어요. 뭐가 들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오렌지 향이 아주 듬뿍 나는 거야. 여기 그 눈가에 요만큼만. 그다음 크림인데 전 크림 단계도 좀두개 크림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 소개드린 세럼이랑 똑같은 오가나셀이라는 브랜드인데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이에요. 펩타이드가 피부 재생에 아주 좋은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형인데 아주 묻지도 않고 아주 되직하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꺼냈을 때는 되게 되직해 보이는데 바르면 발림성이 엄청 좋아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도 이거를 바르고 잤는데 확실히 뭔가 탁 덮어놓은 느낌이야. 얘가 진짜 보습이 엄청 좋아. 근데 보습이 엄청 좋은 크림들이 좀 약간 답답한 느낌? 좀 답답한 느낌 많은데 얘는 안 그래. 그리고 하나 더 소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닥터 자르트의 세라마이딘이에요. 세라마이딘은 사실 워낙 유명해서 맞아. 그 오 세라마이딘 너무 좋게 이 노래야? 오 세라마이딘 그거 워낙 뭐 보습으로 유명하니까 모두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왜 저번에 몽골 여행 갔다 왔잖아요. 몽골 여행 갔을 때 이 크림 썼었어요. 몽골 되게 엄청 건조한 극강 건조한 대로 유명하잖아. 발림성 진짜 좋고 보습력 진짜 좋고 그래서 이거 이 라인으로 나온 마스크팩도 되게 많이 애용을 했어요. 이것도 추천합니다. 저희 스킨케어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봐 드렸는데 이번에는 스킨케어 이외에 약간 여행 꿀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쏘부터 짜란 이렇게 두 개로 입술 각질이 진짜 잘 일어나는 편이라서요. 그 답은 안 뜯는 게 중요하지만 밤에 엄청 많이 발라야 돼. 오늘은 완전 통통. 이거는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꽤나 쓴 게 보이죠? 립밤하고 뭐가 달라? 훨씬 되직해. 약간 코팅. 제가 소개해드릴 꿀템 중 첫 번째는 이거는 여행 와서이기보다는 여행을 오기 전 특히 이제 수영복 입어야 하실 때 클리어 바디 미스트라는 이것도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구매했습니다. 갑자기 여기 버젓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수영장 오픈스를 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알고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저에게 막 바디 미스트 이러고는 이제 얘를 광고를 하길래 홍현님 치고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저는. 올리브영 파는구나. 근데 진짜 신기하게 없어지더라고. 진짜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사실 성분 같은 건 보지 않았어요. 세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 게 딱 뿌리고 나면 알코올 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일단 효과가 봤으니 저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사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런칭을 한 브랜드예요. 발사예요. 발사가 뭔가 저도 찾아봤었는데 마사지 기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 사실 예뻐서 샀어요. 좀 예쁜 거 보면 그냥 갖고 싶은 이거 하면서 저한테 말 걸고 엄마한테 줬더니 엄마도 막 이거 예쁘다고 이게 있어. 얘도 이걸로 이렇게 종아리 알도 풀 수 있어. 이게 원석이니까 씻기도 통하고. 세 번째는 저의 여행 필수템. 아이언입니다. 제가 파리 갔을 때도 이거 면세점에서 진짜 한 20팩 사가지고 파리 나가가지고 저 브이로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 힘들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보통 좀 피곤하니까 그래도 렌즈 끼는 사람들은 엄청 피곤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뜯자마자 바로 열이 올라와요. 근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약 40분에 기분 좋은 따뜻함을 20분 이상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거. 귀엽게 생겼죠? 할머니 안대처럼 생겼어요. 제 눈가에서 이렇게 허브향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얘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고 잡니다. 일단 여기가 따뜻해. 여기가 진짜 따뜻해요. 따뜻해져요. 눈이 딱 피곤하다고 느낄 때 이거 이렇게 끼고 자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의 스킨케어 루틴하고 또 여행 다닐 때 꿀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저희께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 꿀템이나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소개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는 분들께 아이템들 중에 몇 개를 구독자분들 몇 분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댓글로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곧 만나요. 안녕. 슝.